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오늘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절대적 증거,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복음에 대해서 시리즈로 쭉 나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앞으로 몇 달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복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정말 성경적인 진리를 하나하나 풀어서 함께 나누고자 하기 때문에 정말로 집중해서 이 기간 동안 더욱 집중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진리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정말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절대적 증거,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막 이렇게 전하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렇게 전하는데 대부분 그런 전도를 들을 때 많은 경우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간혹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즉각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믿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떻게 그들이 믿을 수 있냐고요. 이게 다 성경 말씀,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성경을 믿지 않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믿지 않는데,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다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 말이 믿어지냐는 말이죠.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복음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이 주제를 가장 먼저 뽑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회개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율법에 대해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해나갈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뽑은 이야기가 가장 먼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으시는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셔야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들이 진짜 진리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단지 사람일 뿐이라면, 우리가 전하는 모든 말씀이 이 성경을 근거로 한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성경 말씀은 다 사람의 말일 뿐인 거예요. 그냥 상대적인 이야기일 뿐이지, 절대적인 진리가 될수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교훈의 이야기가 덜어 들어 있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맞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라고 할 때는 영원히 변치 않는 걸 진리라고 말해요. 사실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내일도 태양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질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아니에요. 왜요? 그것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바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언젠가 바뀔 수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것.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는 그냥 상대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다 절대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전한다고 한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확실하지 않는다면 믿어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제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요즘 많은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예전보다 더 기독교에 대한 시각이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는가? 또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100%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 이것을 그렇게 믿을 수 있겠는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법이 제정되어서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말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 감옥에 갈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심지어 공산주의가 장악을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즉각 처형의 그런 시대가 온다고 했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다라고 끝까지 믿을 수 있겠는가? 우리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천동 내에서 목수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 엄청 유명한 집안도 아니었어요. 위대한 집안도 아니었어요. 그냥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와 겉모습이 다를 게 없었어요. 날개가 달리시거나, 뭐, 엄청난 무기를 들고 다니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온 것처럼 번개를 던지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나 동성애를 아무리 말한다고 한들, 그들은 듣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 동성애는 죄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죄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교만한 것도 죄. 음란한 것도 죄. 어떤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죄. 다 죄예요. 근데 그들에게 그런 걸 말한다고 한들, 인정을 하, 하나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의 기준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포르노 영상을 본다고 그게 죄라고 그들에게 백 번, 천번 말해봐요. 요즘 시대에는 남성들은 포르노 보는 게 일상화 되어버렸어요. 뉴스나 이런데 댓글 보세요. 인터넷에서. 남성들이 포르노 보는 건 정상이라고 지금 취급하는 사회가 돼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걸 죄악시 여기길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요? 다 그런 죄를 짓기 때문에 죄악시 여기는 걸 싫어하고 나도 짓고 너도 짓고 죄를 당연시 여기는 서로 인정해주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가서 포르노 영상은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믿었을 때, 그 다음에 포르노는 죄고 동성애는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그것들이 죄인 줄 확실히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할 때 정말로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다 부인하고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죽을 위협에 처하자 본인들도 두려움을 느끼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자 신이 있냐 말이 죠？순교 라는 것은 예수 님이 절대 적인 하나님 이시다, 예수 님은 정말 절대 적인 구원자 이시다, 우 리의 왕이 시다 라는 그냥 어느 정도 의신 념이, 아 니라 절대 적인 믿음 이있 어야 되 는데, 그것 을 절대적 으로 확신 할수있 어야 되 는데, 과연 현대를 사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까요? 아니면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까요? 종교 중에 하나로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유일한 신, 온 세상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신들 중에 하나로 종교 중에 하나로 믿고 사는 건 아닌가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세상을 만든 절대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생명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사대성인 중에 한 명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역사가들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여러분에게 제시한다면 그때도 여러분의 믿음은 경고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 와서 예수님은 가상 인물이라고, 2000년 전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말한다면, 여러분은 당당하게 예수님은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죠. 예수님은 그냥 그리스 신화처럼 사람이 만들어낸 존재라고,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겠냔 말이죠. 그한 명도 아니고, 500명, 5000명 여러분에게 와서 말한다면 믿을 수 있겠냔 말이죠.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원숭이가 어떤 한 섬에 떠내려가게 되었어요. 큰 풍랑을 만나서 어떤 한 섬에 무인도에 떠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무인도에 가보니까 자기와 같은 원숭이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수천 마리의 원숭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와 조금 달라요. 자신은 다리가 4개인데, 그 원숭이들은 다리가 3개인 거예요. 왜 다리가 3개였냐면, 방사능에 노출돼서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서 돌연변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3개가 된 원숭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숭이가... 다리가 4개이니까 이 다리가 4개인 원숭이가 다리가 3개만 있는 원숭이 무인도에 가니까 어느 순간 내가 비정상인가? 내가 잘못됐나? 내가 돌연변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데 여러분 우리가 그 원숭이들을 봤을 때 누가 비정상이에요? 어떤 원숭이가? 다리가 3개인 원숭이가 비정상이지요. 그게 돌연변이지요.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원숭이가 수천 명의 원 수천 마리의 원숭이가 다 다리가 세 개니까 정상인 다리가 네 개인 정상인 원숭이가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당당하게 내가 정상이야라고 말 못한다는 것이에요. 의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지금은 다수가 되어 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다 우리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냥 사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증거 있냐. 지금 내 앞에 나타나보라 해라.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당당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냔 말이지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만약에 앞으로 미래 100년 뒤가 되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만 남았다고 쳐봐요. 전 세계 7, 80억 인구가 다안 믿고, 그 중에 나한 사람만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모든 역사적 근거, 모든 과학적 근거,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 하나님 아니야. 전 세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요새 어딨어? 너밖에 없어. 야, 예수님을 왜 믿냐? 그거는 100년 전 그냥 이야기야. 그때 사람들이나 그걸 믿었지. 지금 과학이 발전되고 문명이 발전돼서 그거는 가짜인 거다 알아. 전 세계 모든 인구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 보세요. 믿는 사람은 나 혼자고. 그럴 때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냔 말이에요. 기독교인의 믿음은 모두가 아니어라고 할 때도 얘라고 할수 있는 거거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목에 칼 들어올 때 부인하는 거그 믿음 아니에요. 그건 종교지 신념이지.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구원자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정말로 믿을 수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초대교회의 선배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삶이 힘들고 환경이 뒤바뀌고 목숨의 위협이 닥칠 때 믿음을 저버리는 거 이런 거 믿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길 수 있냔 말이에요?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그렇게 할수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느낌으로 하나님 계신 것 같아서 해 믿어요?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신구나 하고 믿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부인할 수 있어요. 갑자기 교인 중에 사기꾼이 생기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데요? 교인들이 너무 사랑을 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교인들이 갑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줘요. 그럼 그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대번 그런 사람은 믿음의 뿌리를 교인들에게 두고 어떤 다른 것에 둔 사람은 그 환경이 바뀌면 대번 믿음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의 뿌리는 어디 에 있는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한 번은 전도할 때에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아주머니를 만나서 막 전도를 하는데, 아, 본인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녔대요. 지금 다니는 게 아니라 과거에 다녔대요. 막 새벽기도 철학기도 막 하면서 막 다녔나봐요. 엄청 기도했나봐요. 근데 지금은 안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예수님 믿으시냐고. 믿는데,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 믿는, 믿냐고. 믿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느냐고. 믿는데요. 근데 제가 또한번더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냐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우리가 막연한 종교심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막연한 신념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는 게 아니라, 정말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짜 하나님인 걸 믿냐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그건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그건 내가 2000년 전에 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서는 다 믿는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인물이고 부활하신 걸 믿냐라고 했을 때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보지 못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본인의 종교심이었을 뿐이지. 그냥 여러 가지 종교서적 중에 하나를 읽고 그냥 믿는다라고 종교 신념이었지.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상대적으로 그냥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70억의 인구가 다안 믿고 나 혼자 믿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근데 초등학교의 선배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렇게 믿었어요. 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는 말이에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 듣지 마시고, 마음을 여시고, 정말 그러한가.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정말 그러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믿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알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주의 말씀 복음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갔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독교에서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수 있게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갔다. 2000년 전쯤에. 그런데 오셨다 갔는데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고 가셨을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남기고 가셨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눌, 나눌 것인데, 먼저는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인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자 해요. 이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근데 간혹 이것을 믿지 않는, 모르는 사람이 간혹 있더라고요. 간혹. 그래서 제가 이것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실존,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다는 거, 저 이스라엘 지방에 태어나셔서, 사셨다는 거 그리고 33살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역사를 아는 사람은 대부분 그것은 다 인정해요. 수많은 역사적인 증거, 수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을 다 인정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인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이이 땅에 계셨던 것은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가 우리가 달력을 볼 때, 지금 2019년도잖아요. 2019년도를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기원 후 2019년. 다른 말로 AD 2019년이라고 해요. 그리고 2019년도 전에, 0년이죠? 0년 전이 뭐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년, 이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그때는 이렇게 계산하죠. BC 1년, BC 2년, BC 4년. 다른 말로 기원전 1년 기원전 2년 기원전 3년 이렇게 0년을 기점으로 꼭 거꾸로 가는 거죠. 1, 2, 3, 4, 5년 우리는 0년을 기점으로 이쪽으로 1, 2, 3, 4, 5년, 이쪽은 AD, 이쪽은 BC, 이쪽은 기원 후, 이쪽은 기원 전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모든 연대가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이 연대 BC, AD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AD는 ano domina이라는 뜻이에요. 아논 도미나이.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해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ad라는 것 자체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점으로 생긴 거예요. 우리의 달력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점으로. 그래서 bc라는 것은 영어로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에 보면 이것이 그대로 다 설명되어 있어요. AD는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이다. 그리고 기원전, BC는 기원전을 뜻하는 서력, 연대, 표기의 기준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이버의 두산백과 그런 사전에서도 AD, BC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달력의 기준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만 봐도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실존했던 인물은 맞구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실존했던 인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역사상으로 이 달력이 만들어지면서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이 영년은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대략 B.C. 4년경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록하면서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B.C. 4년경인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후로. 인류의 달력이 연대가 결정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라는 이름을 이제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에 쳐봤어요. 근데 사전들에도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게 없어요. 다 역사적인 인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철학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시조. BC 4년경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 팔레스타인 지방의 갈릴리에서 태어난 유태인의 목수였다. 유태의 지배층은 AD 31년에서 32년경에 예수님을 체포하여 로마의 형법에 따라 십자가형에 처하고 무력에 의해 예수 운동을 진압하였다. 이게 철학사전, 뭐 기독교 사전이 아니에요. 그냥 철학사전에 이렇게 예수님이 BC 4년경에 태어났다는 걸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세종대왕이 오래전에 이 땅에 살았던 거,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 이순신 장군은 가상인물이야. 아, 세종대왕 그거는 신화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단군 신화지. 단군. 그거는 신화고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그런 건 신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냥 이야기인 거지. 가짜인 거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을 가짜라고 하는, 신화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역사 기록이 다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두산백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헤브라이어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라는 뜻이다. 그리스도는 기름 받은 자, 즉 구세지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물음은 예수 탄생일에 오늘까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물음이다. 그리스도계에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땅에존 재한 건 사실 인데, 끊임없이 질문 되고 있는 제기 되고 있는 질 문이 있 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는 질 문이 있 는데, 그질 문이 무엇 이 냐면 예수 그리스도 는 어떤 사람 인가? 하나님 인가? 단지 사람 인가? 이질 문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있을 뿐, 예수 님이2000년전에이땅에 계셨 던건 사실 을해 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이게 두산백과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사 다이제스트 100이라는 곳에서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사상이 펼쳐진 시대에서 나사렛 사람 예수가 등장했다. 예수가 열두 제자와 유대 각지를 다니며 설교하자 유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모반으로 고소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죽임을 당한다. 이후 예수 제자들에 의해 기독교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사, 다이제스트, 이런 책에서도 예수님이 정말로 실존 인물이었다는 거, 나사렛 사람이었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인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실존 인물이라는 거 부인하는 책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간혹 정말로 역사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믿기 싫어서 막 말하는 사람이 있을 줄 몰라도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처, 석가모니도 우리가 부인 안 해요. 실존 인물이라는 건 부인 안 해요. 부처가 이 땅에 살았다는 거, 석가모니가 이 땅에 살았다는 거, 누가 부인해요? 석가모니도 실존 인물이에요. 다만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인데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 불교라는 걸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믿지는 않죠. 그냥, 그냥 사람이 만든 종교니까. 우리의 목숨을 걸만큼 믿지는 않죠. 사람이, 사람인데 우리가 사람에게 목숨을 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에게 목숨은 걸수 있어도 사람에게는 목숨걸수 없는 거예요. 이렇듯 불교의 석가모니도 실존 인물이었듯이 예수님도 실존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부르잖아요. 4대 성인. 4대 성인이 누구누구예요? 네이버 지식백과의 청소년을 위한 서양 철학사 이런 책에 보니까 4대 성인을 예수님,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이렇게 4명으로 말하고 있어요. 어린이백과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소크라테스 예수 석가모니 공자, 세계 4대 성인으로 손꼽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석가모니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 이네 명은 이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가상 인물이 아니에요. 실존했던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유대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가상인물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부인하지만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사람이라는 거, 이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 것부터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대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은 정말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는가? 예수님이 사람 모습으로 와서 사람인 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맞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100% 하나님이신가?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만 확증된다면 이 성경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절대적인 진리가 맞다는 게 진리의 종교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유일한 종교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종교라는 표현을 쓰지만, 종교라는 건 말이 안 맞죠? 근데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종교를 쓰자면,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 유일한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라는 것. 이게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다면. 그때는 동성애는 죄다라고 했을 때,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포르노 보는 것이 죄다. 교만한 것이 죄다. 라고 했을 때, 죄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대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다면, 성경에 기록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사건, 예수님이 무리를 거른 사건,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그런 기적의 사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이 모든 것을 그냥 믿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물이 못 걸으시겠어요? 물을 만든 게 하나님인데, 이이 세상의 과학적인 원리, 질서를 만든 것이 하나님인데, 그냥 물이를 못 걸으시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을 만든 게 하나님인데, 떡과 물고기를 배가 시켜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못 나눠 주시겠어요? 그런 기적을 못 행하시겠어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런 것을 쉽게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는, 과학적인 선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원리, 부력이라는 걸 만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나 그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즉각즉각. 그게 성경에선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다면 이것도 다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다 가능해진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우리가 죄인이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이 모든 것도 사실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낱 목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사건이 아니라 천지가 개벽할 사건인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사람 그래서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엘리아라고 말하고, 더러는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엄청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일반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아. 선지자들 중에 한 명. 이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이 대답에 흡족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틀린 대답이에요. 예수님은 단지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어떤 사람 중에 선지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의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단지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대답하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깨달은,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주셔서 알, 안 것이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의미예요? 네 말이 맞다. 나는 단지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독교는 이게 시작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 퍼져나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을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을까요? 아니면 그냥 종교심일까요? 그냥 신념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먼저 몇 가지 예화들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전도할 때도 이런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방법이냐면 체험이에요. 내가 기도응답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치유를 받았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것을 가지고 본인도 믿고 전도할 때도 전해요. 우리 교회에 와 보세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런 체험을 했어요. 이런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사랑했어요.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잘못된 전도는 아니에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하나님이 표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표적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인 것을 바로바로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적들 이거 교회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 안에 치유의 기적들, 예수님이 행하신 귀신을 쫓아보내는 기적들, 이것들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적들이 있는 게, 이런 체험이 있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것이 성경의 가장 확실한 최종적인 증거는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치유함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어느 날 세월이 조금 지났어요. 또 엄청난 문제가 닥쳤어요. 그때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밤낮 기도를 합니다.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몸에 질병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치유받은 지한달 만에 다시 질병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도해도 질병이 낫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다, 성경은 진리다 라고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믿음의 뿌리를 이런 체험에 둔 사람은 많은 경우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왜요? 체험이나 이런 건 주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 머릿속에 사단이 의심을 한번 딱 집어넣어주면 방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아주 강력한 체험을 하면 간혹 버틸 수는 있죠.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건 대부분이 다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수없이 기적을 행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표적과 능력을 행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못 박게 죽었어요. 어. 죽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했어요, 제대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표적과 능력과 기사를 봐도 체험을 체험을 해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봐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기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느 날 세월이 지났을 때 아, 그때 그거 우연이지 않았을까? 우연히 생긴 일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의사들이, 아, 심신이 미약할 때는 보통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제 잘못 보고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 그렇게 믿어버릴 수도 있다. 본인이 착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때, 흔들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 기독교는 필수이고, 체험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에 도움은 주나, 절대적인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반드시 체험이 따라요.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곳곳에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체험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진리니까. 진리가 아니라 그냥 서적 중에 하나고 철학 중에 하나고 그냥 한 소설 중에 하나라면 이거 실제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건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실제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 체험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영적인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기동담을 받는 거와 신기하다가 아니에요 그 일상인 거예요 일상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런 얘기를 하면 와 그건 신기하다 기적이다라고 하겠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일상이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체험, 기도 응답, 방언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한 것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체험을 못 했다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체험을 못 했다면 본인이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체험했다고 그 사람 믿음이 올바르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체험을 못 했다고 그 사람 믿음이 가짜라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제대로 믿었다면, 살다 보면 당연히 이런 말씀에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기한 게 아니에요. 신비한 게 아니라 일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살아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 말씀이 진리인데, 경험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일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경험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절대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이제 형님이 이런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본인이 어떤 불교인에게 전도를 하는데 자신의 체험을 가지고 교회에 어떤 일어난 체험을 가지고 막 얘기를 했나 봐요. 아 교회에 예수님 믿으면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병든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실제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사람들이 많이 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이렇게 교회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불교인이 갑자기 어떤 책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책만큼 두꺼운 책이었나 봐요. 이 두꺼운 책을 가져오면서, 보여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불교 안에서 일어난 치유 기적들입니다.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불교 안에서 일어난 치유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갑자기 할 말을 잃었었나 봐요. 아니, 본인은 이런 기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증거인 줄 알고 아마 전했던 것 같은데, 불교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난 책을 가져오니까 말문이 막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타 종교에도 방언하는 거 아세요? 물론 사단이 모방한 방언이지만, 진짜 방언이 성경적인 방언이 아니라 사단이 모방한 방언이지만, 타 종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어떤 방언이라는 걸 한다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절대적 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죠. 불교인이 그런 신, 치유, 불교인 그런 치유서적을 가져오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타 종교에서 나도 방언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방언도 유익하고, 절대적으로 해야 되고, 치유의 기족들도 교회에서 큰 힘이 되고 반드시 일어나야 되지만,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의 근거는 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 가면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겨우 이 정도냔 말이에요. 환경에 따라 환경에 따라 뒤바뀌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냔 말이에요. 믿음이 겨우 그 정도냔 말이에요. 그냥 신념에 불과하냔 말이에요. 종교심에 불과하냔 말이에요. 절대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믿는 맹목적인 신앙에 불과하냔 말이에요. 기독교들이 전도할 때 이런 경우 많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전 모르겠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 맞아요. 보통 여기까지밖에 대답을 못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저 이게 의문이 됩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으세요. 보통 이렇게 대답하지 않나요 그럼 이게 잘못하면 맹목적인 신앙이 될수 있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의 근거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맹목적으로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본인이 아, 맞구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본인의 마음속에서 막 믿음이 솟아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어느 순간 맹목적으로 믿는 종교심에 불과한 경우들도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기독교 신앙이 겨우 이 정도냐고요. 맹목적이고 사람들의 말에 따라 환경에 따라 기도 응답의 유무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리는 이게 믿음이냐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의 절대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고기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31절에 보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여기서 정하신 사람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 심판할 것을 이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가 갔을 때 그냥 아무 증거도 없이 가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 증거도 남겨두지 않고 그냥 왔다가 싹 가버리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절대적인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를 주시고 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증거 앞에 세워졌어요. 모든 사도들과 그리스인들의 믿음의 뿌리가 이거였거든요. 이 증거. 그들이 숨겨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증거 때문에 숨겨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에 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어요. 그럼, 그럴 때 중간중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어느 정도 여는 역할은 되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히 선포하고 기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증거가 되었어요. 그런데 뭔가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땅 위에서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가장 확실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절대적인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마귀가 일시적으로 사람을 치유해 줄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마법사들도 자신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어요. 귀신들도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성교주에 가면 그 부족 가운데에 어떤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진짜로 하는 경우 많아요. 진짜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귀신의 능력으로. 무당들이 작두 타잖아요. 그냥 학습 무당 말고 지식으로 배운 무당, 통계치로 사람들 껴맞추는 무당 말고 귀신을 받아서 하는 무당들. 시퍼는 작두 위를 타잖아요. 걸어 다니잖아요. 그거 귀신이 능력조사하는 거예요. 귀신은 실제하고 마귀도 실제예요. 다른 타 종교에서 막 방언하는 거 귀신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귀신의 방언, 마귀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타 종교들,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종교들과 기독교의 절대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부처도 석가모니도 수많은 종교의 지도자들도 다 어떻게 됐죠? 사람이기 때문에 단지 사람이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오로지 기독교만 부활을, 오직 기독교만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영생한다고 말하는 모든 교주들 다 죽었어요. 오직 기독교만 내가 기리오 질리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만약에 예수님도 단지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아니시고 단지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부활하실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에 본인을 본인을 보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 했어요. 곧 본인은 성자 하나님 곧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것이거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때보다 본인은 먼저 계셨다. 아브라함은 수천 년전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 때보다 먼저 있었다. 일반 사람이 듣기에는 미쳤다고 하지요. 나이가 서른 살 밖에 되지 않았는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우리 조상 아브람보다 먼저 있었다니.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모세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이 되는 소리냐? 먼저 계셨다는 게 뭐예요? 본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그냥 단지 사람이었다면, 다른 종교들처럼 결국은 죽고 끝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또 본인 입으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죽고 부활할 것이다. 나는 끌려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본인 입으로. 근데 만약에 본인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겠냔 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셨다는 건 본인의 말을 증명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난 죽고 부활할 거다. 다 본인의 말을 증명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빼도 박도 할수 없는 절대적인 증거, 확실한 증거, 이게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소생과 부활에는 차이가 있어요.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면 소생은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남. 또 간호학 대사전에 보면 이제 소생법 소생이 아니라 심폐소생법 이제 비슷한 단어잖아요. 심폐소생법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순환호흡이 현저하게 저하 또는 정지하여 생명을 잃게 될 경우 심장과 폐의 활동을 재확립시키는 기법이다.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잠깐 심장이 멈췄거나 심장이 멈추려고 할때 폐가 멈추려고 할때 즉각 이 소생법을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심폐소생법에 한계가 있어요. 어느 시간을 넘어서면 아무리 해도 살아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의사들도 이 사람이 언제 심장이 멈췄습니까?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 그럼 살릴 수 있습니다. 막 하고 심폐소생술 할까요? 1시간 지났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살릴 수 없는 거예요. 1시간 지났다고 하는데 심폐소생술 하는 의사가 어디 있어요? 심폐소생술은 몇 분, 몇분 안에 심장이 멈춘 몇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해야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완전히 죽고 썩어진 게 아니라 잠깐 멈췄을 때 그때 즉가 했을 때 살아날 수 있는 거. 이게 소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뭐죠? 소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냐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에 확인 사살로 이 옆구리에 심,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심장까지 관통해 버린 확인 사살까지 한 후로 무덤에 3일 동안 썩어지고 계시다가 3일 만에 완전한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거. 이게 부활인 거예요. 그냥 소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시체는 무덤 안에서 계속 썩었을 거예요. 우리 시체는 죽자마자 부패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시체도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아마 부패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증거예요. 제가 전도할 때마다 그래요. 핵심적으로 물어보는 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사실이면 믿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당연히 믿겠다고 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절대적인 증거가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끝까지 부인했어요.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싫어했어요. 왜 싫어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그는 하나님이신 게 되는 거니까. 성경에 곳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을 이 구약 성경에서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시고 부활한 게 사실이라면 그가 하나님이 맞거든요. 그가 메시아 구원자가 맞거든요. 근데 그를 시기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수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 나와요.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새벽에 갔어요. 근데 새벽에 갔는데 큰 지진이 나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신 곳을 보라. 그런데 이 모습을, 이 광경을 누가 지켜봤어요?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시켜서 그 무덤을 지키게 했던 그 병사들. 이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자처럼 됐다 그랬어요. 몸이 굳어버린 거겠죠. 너무 그 광경이 무서워서. 그런데 이 광경을 본 병사들이 유대교, 지도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대로 말합니다. 그럼 이쯤되면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돈을 주면서 너희가 오늘 본 그거 전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이렇게 전파해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퍼진 거예요. 병사들이 돈을 받고 거짓말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돈을 저가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왜요? 부활이 사실이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면 본인들이 그토록 저지하던 기독교를 더 이상 저지할 수 없거든요. 누가 봐도 사실이니까 누가 봐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부활을 끝까지 거짓으로 매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과 우편강도, 좌편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세 사람을 보고 저 중에 누가 하나님이지 알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우편 강도, 좌편 강도가 있었는데 딱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알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광경, 좌우편에 그 강도들이 못 박힌 그 광경을 보고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다면 즉각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였겠죠. 근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다 그냥 사람인 줄로만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마지막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 확인사살까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이 신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요? 저도 죽어요. 저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어요.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 죽어요.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 하나님이신 것을 몰라요. 우리가 십자가만 전하면 안 되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만을 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이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나도 죽는데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누구든지 책증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 죽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수 없다고요. 근데 언제 알수 있어요? 그가 3일만에 부활했을 때. 그전에는 다 예수님을 모독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순간 어떻게 돼요?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번에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분 3년 반 정도를 예수님 따라다니던, 기적을 체험했던, 기적을 보았던, 귀신을 쫓아내며 봤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을 믿었더라. 그 전에는 예수님이 믿어질 듯 했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도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역사 기록이 말하듯이 그 제자들이 나중에는 다 순교했어요. 요한은 유배되어서 죽고 여러분, 제자들이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목숨건 신앙이 되었을까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칼의 위협이 오고 핏박이 오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받고 예수님 때문에 굶주리고 예수님 때문에 평생을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많은 제자들이 그런데 그 제자들이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뭘까요? 3년 반 쫓아다녀도 소용없던 믿음이었는데 뭘까요? 두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자신들의 그 도망갔던 게 얼마나 후회되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아,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신 것 같고, 아니신 것, 것 같기도 하고, 아니신 것 같기도 하고, 믿었다가 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믿었는데 목숨을 걸 만큼 강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절대적인 믿음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딱 보니까, 이제 모든 의심이 그냥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모든 의문점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부활을 봤으니까,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의심 많던 도마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너가 의심되느냐. 너의 손가락을 직접 나에게 넣어보고 나를 믿으라. 믿는 자가더라. 바로 어떤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바로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 기록을 믿었더라.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부활이 온 세상에 증거로 남아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못 믿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못 믿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다 지옥 갔겠죠. 근데 그 전능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이라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부활이라는 증거를 남겨주신 거예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부활을 본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논리를 들이내도 부활을 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무엇을 말한다고 한들 내가 직접 봤는데, 나와 함께 있던 500의 형제들이 동시에 봤는데, 내가 술 취해서 본게 아니라, 내가 환각 상태에서 본게 아니라, 내가 꿈꾼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던 500의 형제들이 동시에 다 봤는데,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안 맞지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의학적으로 안 맞지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전했던 게 뭐예요? 핵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선포했을 때 하루 만에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에요. 왜요? 부활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럼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인류 역사상 이것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소생 말고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구 역사상 부활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물론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살린 사람들 있죠, 나사로나 이런 사람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살았다가 다시 수명이 다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보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눈 앞에서 그냥 공중으로 떠서 올라가신 거예요. 이게 부활인데, 예수님의, 이게 예수님의 부활인데, 이 부활이 맞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는 다 믿어요. 역사 기록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는 다 역사 사실로 기록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역사 사실로 기록하지 않죠. 부활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더라. 이런 식으로 기록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까지는 역사적인 사실로 믿으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면 이건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인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리인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나? 부활하지 않았나? 부활하셨으면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이 성경도 거짓이요? 기독교도 거짓이요? 다 헛것이라는 거. 결론이 나는 거예요. 부활만 확실히 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견고해져요. 흔들리지 않아요. 70억의 인구가 아니라고 해도 부활을 본 사람은 끄떡 없어요. 내가 봤다예요. 내가 부활을 믿는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보진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성경은 말이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고. 우리는 2000년 전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이두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아직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음 주부터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도 정말 부활에 대해서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활이 사실이면 하나님이 맞다. 그럼 내가 진짜 부활을 믿고 있는가? 구원의 조건도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네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 받으리라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해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한 주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골똘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심하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가 되기도 전에 여러분은 벌써 부활의 확신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나 그것에 대한 확신으로 얼굴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사실인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이 절대 진리를, 절대 역사적인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확실히 깨달아 알수 있도록, 상상이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거짓된 이야기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